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대리 몽키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스탠스의 시작, 오픈 스탠스를 놓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픈 스탠스, 뛰어다니기 시작할 때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급자분들도 더욱더 부드럽게 공을 치려면 오픈 스탠스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되죠.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오픈 스탠스는 러닝 오픈 스탠스죠. 러닝 스텝입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공을 랠리를 하면서 이 중급자, 상급자가 되어 가다 보면 이 공이 항상 나한테 안 오죠. 그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자꾸 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러닝 오픈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러닝 오픈의 중요한 건 내가 뛰어가는 방향으로 몸을 날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 도약. 내가 뛰어가는 방향으로 이 도약을 함으로써 체중이 실리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러닝 오픈을 치실 때는 되도록이면 공을 때리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동하는 체중으로 민다고 생각하고 치셔야 돼요. 자, 먼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투유는 아닙니다. 먼저 이 오른발, 제자리에서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뭐 스스로 공을 놓고 하셔도 되고요. 자, 내가 오른발을 놓고 이 왼발, 오른발, 내가 오른발을 놓으면서 바운스, 오른발을 놓으면서 바운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 바운스를 통하여 내가 이 공을 치는 방향, 공이 내가 이동하는, 내가 이 바운스를 이용하여 이 바운스를 이용하여 몸을 도약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오른발을 놓고, 그죠? 이렇게 살짝 점프를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근데 높이 점프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치러 옆으로 점프를 한다 생각하시고, 그죠? 바운스 후 이렇게 탕 띄워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오른발의 바운스 후, 그죠? 이 몸을 살짝 튕겨주는, 다리를 튕겨주는 느낌으로 공에다가 힘을 이렇게 탄력을 탁 주는 거예요. 몸에다가. 자, 몸에다가 탄력을 탁 주면서 공을 이렇게 미는 겁니다. 제가 이 오프라인에서도 이거 지도를 하다 보면 이 오픈 센서가 느리게 배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임팩트가 조금 때리는 임팩트가 강하신 분들이 이 오픈 센서를 굉장히 더디게 배워요. 미는다는 개념이, 민다는 개념의 임팩트로 이 컨택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 체중이, 내가 뛰어가는 이 도약의 힘, 체중이 실리는 걸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자, 퉁. 아주 부드럽게 공을, 스윙 속도를 빨리 하지 마시고, 이렇게 내가 몸을 오른발을 통해서, 오른발의 바운스를 통해서 내 몸을 살짝 공에다가 이렇게 부딪힌다는 느낌으로, 부딪히는 힘으로 공을 민다는 느낌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좀 느낌이 온다 싶으면 자, 이제 거리를 좀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가서 탕, 그죠? 이때 또한 이 오른발을, 우리가 오픈 센스 오른발이 축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요 오른발로 도약을 하기 전에 여기서 거리와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잔발을 한 두세 발을 밟아 주셔야 돼요. 자, 볼게요. 처음에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거리가 생기면 여러분들이 거리를 잘, 거리 감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잔발로, 그죠? 요 시간, 내가 공을 치기 전에 남는 시간을 조금 잔발로 타이밍을 맞춰주면서 거리를 맞춰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도약 전에, 오른발에 이 도약 전에 돔닫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봅시다. 이렇게 내가 도약 전에, 우리가 점프 전에, 도약 전에 탄력을 붙여주는 돔닫기, 돔닫기를 주면서 이렇게 튀쳐 나갈 수 있게 타이밍을 맞추고, 그죠? 이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모아주는 잔발,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잔발로 여러분들 타이밍을 맞추면서 돔닫기, 그 다음에 이 오른발을 놓고 공을 칠 수 있는 도약을까지 만들어 내시면
러닝 오픈 스탠스로 어떻게 또 짧은 공도 또 치는 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딱 만들어 주시면 제가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